6월 4일 생방송 음악 캠프 이지혜 문예로 시작합니다. 응급실.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. 항상 그대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. 이제 나라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.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.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니.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나 멍대로 한 건 용서할 수 없니.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.